이제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이제 그 실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워낙 그 양도소득세 높아지니까 부모한테 이제 증여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5년 후에 양도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거? 왜 5년인가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많은데, 네. 양도세 절감하겠다고 잔머리 굴리다가 낭패 보는 케이스가 이겁니다. 이 세법에서는 2월 과세라고 그래요. 2월 과세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시고, 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으면은 5년 이내에 팔으면은 취득가격을 팔때 취득가격을 양도가액은 정해져 있고 취득가격을 통상은 증여받은 것을 팔때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이거든요. 그쵸, 아들이 그쵸. 팔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가격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를 10억의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아들은 그것을 5년 이내에 15억에 팔았다. 그랬을 때 아들의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10억이죠. 그게 아니고 여기 5년 내에 팔으면 원래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가격을 가져와요. 이걸 13억에 대한 걸 내야 되네. 아유, 우리 작가님 아주 그냥 계산 빠르시네. 이걸 2월 과세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세법에 보면은 조세 회피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려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를 막는 세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신경 안 쓰면은 계약 이렇게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딱 쓰고 나서 나중에 취득가격이 10억이 아니고 2억. 그니까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니까요. 이게 세법 함정입니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법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문가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 저 보니까 이거는 이건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그 아까 이제 수도권하고 강남 아파트 이제 사례로 이제 중과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주택자가 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다주택자들은 국세청 머리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머리를 씁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여튼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권장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는 하여튼 중과세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 불이익 정책을 계속 펴나갑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나마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이제 그 세법의 허점을 이용을 하는데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는 방법 얘기하기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어느 정도나 무서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2주택자는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20% 중과라는 거. 3주택자의 경우는 플러스 30% 중과입니다. 기본 세율에 추가로 30%를 더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으면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한 채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6억이 발생했어요. 6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양도세율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9.2% 나옵니다. 79.2%요? 80% 가까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6억에 80%면 4억 8천. 세금 내야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1억 2천밖에 안 남네. 왜 80% 가까이 되느냐? 양도세율은 72%입니다. 기본 42%. 거기에 30% 중과라고 그랬잖아요. 72%. 그거에 요거에 72%에 지방세 10%니까 7점이 더하면 대략 80%. 대략 80%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어떻게 중과세를 피해야 되느냐.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온 사항이에요. 예, 이런 거네요. 그, 이제 아버지가 서울에 아파트를 셋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이제 좀 줄여서 팔아서 이제, 6억을 네. 남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문제는. 예. 네, 어떻게. 그래서, 그렇죠. 이,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 핵심은 주택수를 줄이는 겁니다. 주택수 줄이는 방법을 찾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법 없어요. 있는 것까지, 있는 것 중에 계속 팔아나가야 됩니다. 양도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양도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순서. 거냐. 그렇죠. 네. 양도 순서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양도 순서는 1순위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것은 집을 10채 갖고 있어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는 네. 중과세 안 합니다. 오, 기본 네. 세율로 과세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팔아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상식이죠. 양도 차익이 적은 네. 주택순으로 양도를 하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 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 그 다음에 증여를 통해서 또 주택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사례예요. 네. 그래서 증여의 경우는 그럼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다주택자인데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단독주택은 증여가액을 네.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증여하면 아파트는 그 주변에 팔린 가격,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증여가액을 해요. 지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네. 많이 올라서 시세 한 60%, 70% 사이로 올라왔을 거예요. 전에는 50%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증여해야 됩니다.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증여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만일에 아파트를 증여한다 그러면 네. 반드시 아파트 감정평가를 받으세요. 감정평가를? 네. 감정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했던 매매 사례가액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감정평가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온 거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에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요. 한 채 거주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주택자가요,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는 것 말고, 네.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두 개 갖고 있으면은 네. 다주택자예요. 네, 그렇죠. 주거용.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 두 개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거주용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네.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 두 개 있는데, 네. 그 두 개를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나 1주택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한 개 아파트를 팔 때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야, 경우에서 엄청 많네요. 이게 많아요. 네. 많아요. 제가 이게 진짜 이런 얘기 여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해드리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작가님 이렇게 독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거 듣고 지금 몇천만 원 모독 아낀 사람이 실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순서만 진짜 잘못돼도 몇천만 원 모독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야, 많은 이제 좀, 이제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증여를 해줘야 되나, 상속을 해줘야 되나, 이 고민 엄청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일단, 어떠세요? 증여와 상속 어떤 게 유리한 건가요? 설명하기 전에 저는, 네. 그냥 증여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 상황 조건별로 따져야 됩니다. 세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그쵸, 있어요. 그쵸. 판단이.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쉽게 이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증여가 유리하냐, 네. 상속이 유리하냐 많이들 이제 물어오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건별로 쉽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네네.
돌아가실 때 그 예상을 해보니까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전 증여하면 손해입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네.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네.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20억이에요. 네. 아파트 가격이. 네. 그러면은 이 상속 공제가 얼마나 되냐면은, 일단 자녀 공제, 네. 5억, 네.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최대 5억이에요. 네. 최대 5억에 1대1대1로 상속했을 때, 네. 그러면 10억이 기본 공제입니다. 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하면은, 네. 10억을 공제하고, 네.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다. 네. 그러면은, 공제 10억이면 상속을 안 하잖아요. 네.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 증여에서, 네. 증여세 내고 그것을 내가 받느니, 네. 그냥 끌고 가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아서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대상이 아니면은, 네.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네. 그랬을 때는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전 증여해 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네. 사전 증여 한 시점으로부터, 네. 아버지가, 네. 10년 안에 10년이 지나서 돌아가실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증여하는 겁니다. 이유는, 네. 이 사전 증여할 때 증여세 내고 집 받잖아요. 네. 그리고 상속 가면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 증여로부터. 네. 10년 지나서 증여한 것은 이 상속 재산,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러나, 네.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네. 이 상속 재산에 플러스가 됩니다. 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상속 재산에 합의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첫 번째, 네. 10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전 증여하는 겁니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네. 겁니다. 네. 그런데 10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 네. 아,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것만 알으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8년 전에 사전 증여해 준 주택이, 네. 아버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 상속재산으로, 네, 그렇죠. 합쳐서. 네. 대신 중요한 것은, 네. 이 상속재산으로 합쳐서 계산할 때 예를 들어 8년 전에 10억이었던 게,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20억이었다. 네. 그럼 20억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의 시세, 네. 옛날 증여한 시세를 끌고 옵니다. 증여받았던 10억을 끌고, 네. 옵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 가격이 낮아지죠. 그쵸, 그쵸. 이 차이가 제법 될 겁니다. 아... 거기다 이게 뭐 20억이 됐다 그러면은, 네. 사전 증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전 증여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럼 이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속이냐 증여냐 했을 때 일단은 상속 그 공제액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은 그 웬만한 상속이 좋은 거네요. 왜냐면은,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부모님 큰 자산가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걱정할 거 없이 상속 공제 받아서, 네, 그냥, 네.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부모님 큰 자산가일 경우에 이제 부모님 얼마나 사실지를 이제 고려하는데 그게 이제 10년이다. 그래서, 네. 우리 한창 시절에는, 네. 상속세라는 걸 몰랐어요. 왜? 그 범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상속한 주택이나 땅을 20년이 지나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쵸, 그쵸.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쵸. 아마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다면 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자산의 이전 등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상속세까지 해서 다 내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 자산의 가치들이 올라가면서, 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거네요. 약간 그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가 5억이고, 네. 자녀도 5억이라고 했죠. 네. 정말 기본입니다. 10억이네요. 10억이, 그렇죠. 넘어가면은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상속이나 증여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억을 기준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